오늘은 도미노 신제품입니다. 예. 블랙 앵거스 스테이크 피자. 랍스타 볼이 올라가 있고요. 그리고 블랙 앵거스라는 미국 품종 소예요. 최고급 품종의 블랙 앵거스라는 소고요. 이 소고기가 블랙 앵거스라는 품종이에요. 그리고 세 가지 치즈. 모짜렐라 치즈, 페타 크림 치즈, 리코타 치즈 이렇게 세 가지 치즈 해가지고 이 피자 이름이 블랙 앵거스 스테이크 피자입니다. 예. 이게 라지 기준으로 한 35,000원 위아래로 뭐 근데 브랜드 피자들은 알다시피 뭐 통신살인도 잘 되고 뭐 카드 할인도 많고 한 25,000원대 먹지 않을까요? 할인받고 하면 한번 리뷰를 남겨볼게요. 그리고 옆에는 먹물 오징어링, 예, 신기해서 시켜봤습니다. 꺼멓죠? 예. 4,800원입니다. 7피스에 4,800원. 처음 오신 분들 추천, 제 채널 유튜브도 구독과 좋아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교수님 눈썹 같네요. 자, 먹읍시다. 제가 브랜드 피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. 근데 얘는 어떨지 모르겠네요. 워낙 동네 피자들이 잘돼 있어가지고 뭐야? 요게 조만 있는 게 이게 랍사볼이에요. 요거 그리고 요게 블랙 앵거스 미국 소. 갈릭 소스예요. 야미는 나와서 오고. 저는 치즈 안 늘어나는데 여러분들은 늘어나지 않을까요? 먹방비냐 따뜻한 음식을 못 먹어서요. 근데 맛은 솔직히 맛은 먹을만 합니다. 먹을만 하고 다 좋은데 문제는 가격이에요. 워낙 동네 브랜드 피자들이 아예 매번 피자 먹을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워낙 동네 중저가 브랜드 피자들이 맛도 좋고 가격도 싸놓으니까 이거 할인 안 받으면 35,000원 정도 합니다. 도우를 신이냐 나폴리냐 도우 차이에 한 2,000원, 1,000원 왔다 갔다 하고요. 먹물 오징어링 방에 300분 넘게 계신데 추천 한 번씩. 아까 누가 그러는데 오레오 같다고. 4,800원이에요. 짜! 안에 그 하얀 속살 간이 잘 되어 있어요. 짭조름하네요. 하이어냐고? 이게 블랙 앵거스란 미국 품종인데 피자의 단무지가 뭐냐면 제가 원래 오이를 안 먹다 보니까 피클도 불량 피클밖에 안 먹어요. 근데 도미노는 우리 건강 생각해갖고 건강한 피클, 아삭아삭한 피클이라 단무지로 갖고 왔습니다.
맛있습니다. 먹을만해요. 먹을만해요. 근데 랍스타볼이라고 해갖고 올려놓고 이렇게 조만하게 막 도우랑 랍스타볼이랑 헷갈리게 올려놓으면 너무 과대광고 아닌가? 전에도 얘기했는데 도미노는 가성비 최고, 맛 최고는 그 베이컨 포테이토 피자인가? 포테이크톤 베이컨 피자가 있어요. 방문 포장 할인 받고 라지로 하면 17,000원? 16,000원? 뭐그 정도에 먹을 수 있거든요. 그게 최고예요. 그 씬으로 해가지고 바삭바삭하게. 동네 피자들이 가성비가 좋아지고 맛이 좋아하기 전에는 이제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난 피자탑 치즈 후라이가 더 좋아요. 너빵 먹으려고 먹는다고? 맛은 있네. 차은 게 아니고 원래 검은 거 고기만 한번 먹어볼게요. 단무지랑 피자랑 어울려요, 여러분. 블랙 앵거스 스테이크. 고기는 겁나 보들보들해. 소고기인데 맛있게 간대있고. 고기만 먹었으면 좋겠다. 이건 조화가 좀 조화롭네요. 풀떼기도 올라가고 토마토도 올라가고 랍스타 블랙 고기까지. 사이다 안 먹냐고요? 제가 변태 특성이 있어가지고 좀더 목이 막히면 좀더 뻑뻑해지면 오지 어서 오고. 아, 요청 사항이라 먹어줄게요. 자, 갈릭 디핑을 좀 발라서. 끼워서 아이씨 그래.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이러고.
아, 소스 없다. 소스 없다. 어떡할 거야? 소스 없어. 눈썹맛은 20주였어요. 오징어링입니다. 명물 오징어링. 자, 총평하겠습니다. 도미노 블랙 앵거스 스테이크 피자는 돈 많으면 드세요. 동네 중저가에 맛있는 가성비 좋은 피자가 지겹다 싶으시면 방문 포장 할인 뭐 40%, 45% 받으셔 갖고 드시면 아까 2만 원 중초반대 하나도 할인 안 받으면 3만 후반대 3만 이제 뭐 중반 후반대 예. 맛은 있습니다. 근데 이 돈이면 중저가 브랜드의 맛있는 피자 두 판이 나올 수 있어요. 돈 많으면 드세요. 그리고 옆에 먹물 오징어링은 7피스에 4,800원인데 한 번쯤은 시켜 먹을 만한 그냥 특이해서 신기해서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짭합니다. 짭조름합니다. 짭조름. 예. 잘 먹었습니다. 추천, 지찬, 구독!